이번 시간은 페이지 434페이지 통기설비 파트부터 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434 통기설비. 자, 통기설비는 이제 설치 목적, 통기관 설치 목적은 다음과 같죠. 동해 설치 목적 개인 측면에서 첫째, 간단히 기억하시되, 봉수 보호. 그래서, 이 트랩 속에 고이는 이 봉수를, 고인 물을 보호해야 되겠죠? 봉수가 파괴되면, 악취가 실내로 침투되죠? 그리고, 배수 흐름 원활 목적. 그리고, 간단히 기억해 놓으시되, 간내 청결 유지. 자, 청결 유지. 그리고 관내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관내 기압을 일정하게 주는 것. 이 목적으로 통기관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도시기호, 도면의 표시기호로 나타낼 때 도시기호는 배수관은 실선으로 갑니다. 배수관은 실선으로 가고 자, 통기관은 이렇게 여러분들 용어로 점선으로 나타내죠. 그러면 도시기호상 배수관은 드레인의 약자 D를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통기관은 벤트의 약자 V를 이렇게 써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간략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기관은 정확히 여러분들이 학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각계 통기관. 자, 각계 통기관은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설치. 그러면 자, 이것이 이제 배수 수평 지간이 됩니다. 지간. 가지배관이 되겠죠? 그러면 배수 수직관이 이렇게 있겠죠? 배수 수직관. 수직관을 입상관 또는 입관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통기 수직관이 이렇게 있고요. 통기 수직관 입관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구가 이렇게 있을 때 보통 통기관은 그 기구의 하류층으로 통기관을 접속해서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해서 통기관이 이렇게 작아서 기구의 하류층으로 통기관을 일일이 접속해 주는데 이것을 각계 통기관이라고 칭합니다. 각계 통기관. 각계 통기관. 그러면 이제 이 각계 통기관은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통기 방식이래죠. 가장 이상적이에요.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래서 가장 통기가 잘 된다는 거죠. 이상적인 통기 방식으로서, 비용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비용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각계 통기관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하는 자 배수관경의 하퍼죠. 2분의 1 이상이 되거나 최소 32mm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기관이 이제 접속됐을 때이 배수 수평장 이 접속 이 간경에 하퍼 2분의 1이나 아니면 최소 32mm 이상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루프 회로 통기관이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기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자, 이겁니다. 최상류 기구 쪽에 자, 이렇게 했죠? 수직관이 있을 때 가까이 있는 게 하류 기구라 했죠? 얘가 최하류 기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최상류 기구의 개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기관을 이렇게 접속을 해주는데 최상류 기구의 하류 쪽으로 접속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 루프 회로 통기관이라 하죠? 루퍼 또는 회로 통기관 이렇게 한상이라는 것도 쓰죠. 한상. 그런데 루프는 회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명심해 두실 것이
자, 어디에 접속한? 최상류기구의 하류측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두 개 이상에서 8개 이하까지 담당을 합니다. 담당 기구 수가 2개에서 8개인데 대변기일 때는 3개까지 담당이 가능합니다. 대변기는 3개 이하까지 담당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루프 회로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자, 이때 루프 회로 통기관 간경은요. 자, 이 구경은 어떤 간경 또는 구경이라 표현하죠. 구경은 자, 보통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수 수평 지간에 그래서 하고 통기 수직 간종. 그러면 이 배수 수평 지간하고 통기 수직 간종 작은 쪽 간경의 합입니다. 배수 수평 지간하고 지간과 자, 통기 수직 간. 통기 수직 간. 자, 이두개 중에 작은 쪽인데, 작은 쪽 간경에 우리가 하프 2분의 1 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최소 설계 기준상은 32mm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에서는. 실제는 좀더큰 것입니다. 설계 기준은 32mm 이상이 되주면 돼요. 2mm 이상 중에 큰 값으로 갑니다. 둘 중에 큰 값으로 가는데, 아마 실제는 최소 40mm 이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상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이 도피 통기관이 나오죠. 세 번째, 도피 통기관. 자, 도피 통기관은 이 경우가 쓰는 거죠. 최하류 기구 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는 것은 루프 회로 통기관인데, 요거 통기관 최하류 기구 쪽입니다. 최하류 기구 쪽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 도피 통기관이 됩니다. 자, 도피 통기관은 항상 명심하실 것이 회로 루프 통기 시 회로 통기관의 통기 능률 촉진을 목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기구 수는 8개까지 담당이 가능하다겠죠? 그 기구 수가 8개를 넘으면 이 도피 통기관을 설치하고, 대변기는 3개 초과시부터 3개까지 루프가 담당할 수 있다겠죠? 이것이 도피 통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 통기관은 최하류 기구 쪽입니다. 자, 최하류 기구 쪽에 접속해 주는 것이 도피 통해. 최상류 기구는 누구다? 바로 루프 회로 통기관입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배수 수평 지간에 접속했잖아요. 그래서 이 간경의 하프 2분의 1 이상으로 하거나 32mm 이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습식 통기관, 수변 통기관이 나오죠. 자, 습식 수변 통기관의 개념은 다름 아닌 이 개념이 되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세면기 어디 벽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통기관을 접속을 해주는데, 현재 이렇게 해서 최상류기구 쪽에 접속을 해줬죠? 그러면 여기는 사실, 루프 회로 통기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습식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것이, 습식 통기관 개념이 되는 거예요. 또는, 수변 통기관이라고도 칭하는 겁니다. 수변 통기관. 그러면, 자, 습식 통기관, 이 수변 통기관은 알아두실 것이, 얘는, 회로 루프 통기에 접속돼서, 여기서 물을 내리면 배수가 되고, 여기서 물을 내리지 않으면, 자, 뭡니까? 통기되죠? 그래서 통기하고, 자, 배수의 역할을 겸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습식, 수변 통기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한 거죠. 이것을 그대로 연장해서 통기 수직관 접속해서
막대기에 개구되는 통기관, 이것이 신정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정 통기관은 알아두실 것이 이 점을 꼭 기억하면 된다. 신정은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해서 옥상 대기 중에 개구한 통기관이 신정 통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신정 통기관은 모든 배수관이나 통기관에 공기를 공급해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격이 커야 되는 것이 신정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신정 통기관 알아두실 것이, 자, 여기 방충망 철망을 배치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벌레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충망 철망을 설치해 줄 것이 바로 신정 통기관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 배수 이제 고층 건물에서 이 배수 수직관하고 이 통기 수직관을 연 그럼 보통 요겁니다. 배수 수평 지관하고 배수 수직관이 만나는 약간 하부 지점에서 Y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통기 수직관하고 연결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결합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결합 통기관. 그래서 이제 결합 통기관은 자, 기억하실 것이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해 준 거죠. 연결한 통기관인데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해 준 거죠. 수직관을 연결해 준 통기관이 결합 통기관으로서 목적은 이거 고층 건물에서 배수 수직간에 통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고층 건물에서 배수 수직간에 자, 수직간에 통기를 촉진해주기 위해서 설치해주는 것이 바로 이 결합 통기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결합 통기관은 알아두실 것이 배수 수직간하고 통기 수직간 중 구경은 우리가 강경 구경 또는 강경이라고 하죠. 강경은 둘 중에 작은 쪽 강경 이상으로 하면 돼.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 중에 작은 쪽 강경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작은 쪽 강경 이상으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기 수직관이 작죠. 보통 여러분들 배수관하고 통기관은 쉽게 모르면 자기 입하고 콧구멍하고 기억나요? 콧구멍이 통기관이고 배수관이 입이 배수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누가 큽니까? 배수관이 크죠. 통기 수직관, 통기관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수관하고 통기관 간격은 등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을 수는 있어요. 같을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 막히면 입으로 숨 쉬어야 되죠? 그때는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수관이 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통기 방식 나오죠? 435페이지 하단에. 특수 통기 방식은 소벤트 방식하고 뭐가 있다? 소벤트 방식하고 섹스티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벤트 방식하고 섹스티아 방식은 별도의 통기 수직관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얘를 없이 통기 수직관 없이 그대로 배수 수직관을 통해서 계속 공기를 공급하다 보니까 특수 이음새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벤트 방식의 경우는 공기 분리 이음새하고 혼합 이음새를 이용하는 거죠. 소벤트 방식과 섹스티아 방식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자, 소벤트 방식은 공기 분리 이음새와 공기 혼합 이음새를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분리 이음새하고 혼합 이음새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공기 혼합 이음새. 그러면 섹스티아 방식은 섹스티아가 들어가야 돼. 섹스티아 이음새나 섹스티아 곡관을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된다는 점을 간단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38페이지, 배관설계 및 시공상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대변기는 될 수 있는 수직관 가까이 배치를 하셔야 되죠. 이거는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통기관은 오버플로 이상 보통 높은 위치에서 따줘야 되죠. 자, 현재 이렇게 배수 수직관이 있고 오버플로우가 있습니다. 선이 있으면 오버플로우 간이 설계가 되겠죠. 그러면 트랩이 이렇게 있을 때, 자, 트랩에 유입구가 있고, 자, 유출구 부분이 있겠죠. 유출구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통기 수직관이 이렇게 있겠죠. 입관, 통기 수직관 입관이 있을 때, 자, 통기관은 기구의 하류측에 접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하고 접속, 요 지점이 오버플로우상 이상의 설치가 됩니다. 보통 150mm 이상 지점에서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150 이상 지점에서 통기 수직관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오버플로우가 어느 쪽에? 유입구 쪽에 연결해야 돼요. 유출구 쪽에는요, 통기관이 접속이 돼요. 보통 우리가 통기관은 이제 트랩의 간격의 2배 이상 지점에 보통 우리가 접속이 되게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바닥 아래 통기 배관은 금지, 항상 통기관 위에서 계속 공급해 줬죠. 바닥 아래 통기 배관은 금지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트랩도 금지죠. 그러면 바닥 아래 트랩 금지고 이중 트랩 금지입니다. 그리고 설계 기준에서 벨트랩도 요새 금지가 되고 있다 했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서 11번은 자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번에서 11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통기관은 각계나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쓰면 되지만 겸용이나 어떤 다른 거하고 연결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구 클린아웃은 배수관이 막혔을 때 이것을 점검 수리하게 해서 클린아웃을 설치하죠. 청소구를 설치하는데, 자, 청소구의 자 열리는 방향은 흐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설치를, 반대나 또는 직각으로 이렇게 설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이제 청소구가 클린아웃가 거기 되면 설치가 됐죠.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구를 여기 설치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흐름 방향 이쪽이죠. 그래서 이리 열도록 하라. 열리는 방향이. 그래서 이제 청소구 클린아웃가 자 반대 방향이나 흐름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나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흐름 방향. 배수 흐름이 이렇게 가겠죠. 배수 흐름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반대 방향이나 직각으로 열도록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39배 청소구를 필요하는 장소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설계 기준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설계 기준이 있고 시방서 기준이 있거든. 약간 다릅니다. 설계 기준하고 시방서 기준이. 그래서 건물 내에 이제 이런 설계 기준 해놨습니다. 그 건물 내에 모든 배수 수평간에는 30mm 이내마다 청소구 설치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30m 이내마다 설계 기준이 나온 거예요. 이내마다. 그런데 시방서에서는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간격이 100mm 이하일 때는 100mm 이하일 때는 15m 이내입니다. 15m 이내가 되고, 그런데 간격이 크면 100mm 초가 됐을 때, 100mm보다 간격이 크다 그러면 30m 이내마다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적어 나옵니다. 3번에 부지 배수관과 건물의 수평 주간 및 배수 수평전 45도 이상 방향전 나오죠. 그래서 방향 전환에 대해서는 45도 이상이라 하겠죠. 방향 전환. 그래서 이제 방향 전환이 45도 이상이 되는데, 자, 요거는 설계 기준에서는 45도가 됩니다. 설계 기준에서는 이상으로 되고 있고, 근데 시방석 기준상은 45도 넘는입니다. 넘는. 초과 개념이.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방석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페이지 443페이지 오수 처리 설비 파트를 보도록 합니다. 자, 오수 처리 설비는 먼저, 뭐, 기초상에서 오염지표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오염지표. 자, 오염지표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자,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그리고 두 번째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자, 그래서 화학적 산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수 중에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로 변하는데 얼마만큼의 산소가 요구되느냐, 이것을 나타낸 게 COD죠. 그래서 이제 COD는 아직까지 기출은 되지 않았고요. 특히 COD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측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기물질을 함유한 이런 공장 폐수들의 이제 수질 오염 측정에 사용되는 것이 CO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OD는 화학적 산소용이다. 그러면 BOD든 COD든 측정 단위는, 자, ppm 단위, parts per million, 100만 분율을 현재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OD 개념을 우리가 COD하고 개념상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O, 용존 산소량이 되죠. DO. 그래서 물 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량 DO, 그리고 SS가 부유 물질이죠. 오수의 현탁 물질을 나타내서 쉽게 오수의 탁도를 우리가 SS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BOD나 COD 그리고 DO, SS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다 측정 단위는 ppm 단위를 쓰고 있어요. 측정 단위가 parts per million, ppm 100만 분율을 쓰고 있어요. 100만 분율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단위로 쓸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오수 쪽은 그람 퍼 입방 메달을 씁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현재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컴이 나오죠. 스컴은 오물 표면에 또 오물 찌꺼기를 스컴이라고 하죠. 자, 스컴은 SS 부유물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부유물질하고 물질량하고, 그 다음에 스컴은 오물 찌꺼기, 오수병 오물 찌꺼기 되고, 그 다음에 활성온이가 미생물 덩어리에, 미생물 덩어리. 그리고, 덩어리를 우리가 활성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발 주의 PM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자, PM이란 것은, 여러분들 뭘 PM이라고 합니까? 오전 오후, 이거 할 때 AM, PM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PM은, 이거는 미세먼지입니다. 요새 대기오염 심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PM으로 표현해. PM은, 자, 이거는 대기오염 기준이죠. 대기오염에 대해서 나타내는 기준이 PM 미세먼지라는 점 간략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440의 하수도법 용어 정리가 나오는데, 자, 하수도법에서는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분류식 하수 갈로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하고 함유식 하수관로 지역 이두 개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도시는. 그러면 분류식 하수관로는 분류해 놨습니다. 오수하고 자 이겁니다. 우수 빗물이죠. 우수하고 지하수를 구분돼서네. 예, 구분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되어서 흐르도록 한 거예요. 구분 흐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오수는 오수대로 오락하고 이거죠. 그래서 우수나 빗물은 별도로 흐르게 한 것이 바로 마다 분류식 하수관로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444페이지 보면 6번, 7번 개념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7번, 8번이네. 7번 함유식 하수관로가 나오죠. 구분되어 흐르도록 한 것은 얘는 구분되어 흐르도록 한 거라겠죠. 그런 반면 흐르도록 한 것이고 함유식 하수관로는 같이 흐르도록 한 거예요. 오수하고 우수, 지하수를 함께 흐르도록 한 거예요. 이거는 함께 흐르도록 한 거고요. 흐르도록 한 거예요. 이거는 구분되어 흐르도록 한 겁니다. 흐르도록 한 것이 바로 분류식 하수관로가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45페이지 보면 BOD 제거율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BOD 제거율 이 퍼센트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식이 중요합니다. 식만 알면 문제가 다 풀리니까. 그래서 이제 BOD 제거율은 유입수죠. 자,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 BOD 분의 유입수 BOD로 나눈 거죠.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이것이 BOD 제거율이었겠죠. 그래서 얘가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거라 해서 정화조의 우리가 성능을 나타낸 지표라 해서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내는 지표가 BOD 제거율이에요. 그래서 단위는 무엇을 쓰고 있다? 얘는 퍼센트 써죠. 백분율을 쓰고 있어요. 제발 얘는 또 백만분율 아닙니다. 백분율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화조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럼 BOD 제거율이 높다는 것은 높을수록이 된다는 것은 뭐가 적어야 됩니까? 유출수, 방류수 BOD가 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류수 BOD가 낮을수록이 되겠죠? 낮을수록. 그래서 일반적으로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화조 성능이 우수하게 되죠? 정화조 성능이 우수합니다. 우수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BOD 제거율 개념이, 자, 이거 식도 냈고, 유입수 BOD를 구하라고 계산 문제가 세번 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의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답을 하나, 제거율이 높으면 큰 수치부터 대입해서 두드리면 돼요. 검사를 하세요, 검사. 식이 어려우면 검사한테 시간이 걸려요. 이거 식이 간단하잖아요. 그냥 바로 두드리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면 답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BOD 제거율이 낮으면 작은 수치부터 대입하고요. BOD 제거율이 크면요. 큰 수치부터 넣어서 두드려가지고 나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21회 때 냈었죠. 그럼 22회 때는 안 내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46페이지 오수정화 처리 방식. 자, 물리적 처리 방식이 나오죠. 스크리나 침전, 교반, 여과, 뭐 부상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둘 건, 뭐 이거는 종류가 나왔죠. 이미 시험을 냈기 때문에. 그러면 물리적 처리 방식은 스크린 개념을 기억하시고 일종의 여과 장치다. 그래서 큰 부유물을 제거하는 정화전 처리 방식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변기에 넣지 않을 비양심이 여기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스크린 분해에서. 그리고 교반 나오죠. 폭기조 등의 폭기조라는 것은 오수 중에 공기를 자 넣어주는 거죠. 불어넣는 부분이 폭기조인데, 그래서 공기를 혼합하게 기계적으로 자 우리가 휘저어서 산화시키는 방식을 교반이라고 칭합니다. 뭐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화학적 처리 방식은 중화나 소독 개념이 화학적 처리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화의 개념은 오수 중에 산성제나 알칼리성제를 투입해서 중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독이란 것은 염소계통에 약품을 넣어서 미생물균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다? 소독 개념이 되죠.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방법은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이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형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면 형기성 처리고, 호기성 미생물을 하면 호기성 처리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특징이 반대가 되니까 하나만 정확히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부패 탱크나 이모퍼 탱크나 탱크란 단어 얻어가면 호기성 처리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형기성 처리 방식이 됩니다. 탱크. 그래서 이제 탱크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 뭐 이걸 1차 탱크, 2차 탱크 이렇게도 표현하죠. 탱크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것은 형기성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형기성 처리는 기술력을 별로 활용하지 않고 형기성 미생물에서 분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둘 것은 그래서 이거는 처리 시간이 느립니다. 느리다 보니까 처리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분해 산물로 이런 암모니아 가스나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는 방식이 형기성 처리예요. 그러면 처리 속도 느리고 악취 발생합니다. 그리고 악취가 발생하니까 도심지에는 부적합한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아요. 뭐 폭기 이런 걸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비나 동력비 같은 게 저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식이 바로 형기성 처리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급 처리 설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기성 처리 방식이 우리가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기술력을 활용해요. 폭기도 해주고 살수도 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동력비나 이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 호기성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 호기성 처리는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공기를 공급해줘야 돼요. 그러면 산소를 공급해줘 통기설비가 필요한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호기성 처리 방식은 탱크가 들어가지 않는 방식들은 호기성 처리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분해 산물로 암모니아나 유화 수소가스가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악취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적합한 방식이 호기성 처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증화조가 호기성 처리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장기 폭기 방식을 쓰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증화조가 나오는데, 증화조는 뭐 대표적으로 부패 탱크 방식 증화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패 탱크 방식 증화조가 있고, 보통 장기 폭기 또는 장시간 폭기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두개 방식의 증하조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증하조는 있는데, 그 부패 탱크 방식은 오물 유입이 되면, 오물 유입을 하면 제일 먼저 부패조로 이동을 합니다. 부패조. 자, 부패조로 가서 여가조로 이동합니다. 여가조. 그리고 산화조, 소독조 이렇게 가게 됩니다. 산화조, 소독조를 통해서 방류가 우리가 이루어져 주시면 됩니다. 방류. 그런데 장기 폭기 방식은 오물 유입이 되면 자, 스크린을 통합니다. 스크린 가서, 그다음에 폭기가 들어옵니다. 폭기조입니다.
복기조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침전조고요. 침전조. 그리고 침전조. 그 다음에 소독조로 갑니다. 소독조. 그리고 방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정화조가 바로 장기 포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여산소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부여의 산소의 방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자, 보통 이 부패탱크 방식은 이 부패조에 현기성균을 배양을 해놨어요. 현기성균. 그리고 산화조에 호기성균을 배양해 놓고 하는 방식입니다. 자, 간단히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가조적인 측면은 오수의 흐름이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오수의 흐름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략히 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 부패조, 부패실의 용량 구하는 거. 부패실의 용량은 보통,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5인 이하일 때는, 5인 이하일 때는 1.5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면 되는데, 보통 1.5가 기준이 됩니다. 근데 3인 이하가 되면, 최근에 농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3인의 손자가 간혹 가다 와서 할수 있는 게 어디죠? 그래서 이거는 1입방미터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1입방미터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1.2세제곱미터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원이 많을 때는 보통 어떻게 5명 초과하시 5명당 0.5는 0.1씩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주어지면 부패조 용량은 300명이 주어졌다. 그럼 소수점 하나 찍고 플러스 1만 해주면 돼. 31 입방미터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그럼 500명이었다. 주면 소수점 찍고 플러스 1만 하면 돼. 51 입방미터가 되어주시면 돼. 이것은 부패조 용량 개념이 되고, 산화조 용량은 그냥 이거 나누기 2만 해주시면 산화조 용량 개념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화조 부분은 오수 처리 설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루고 잠시 휴식하고 459페이지 가스 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